오늘은 김해 신화산 연구하며 왔습니다. 예. 뜬금없다. 물은 데서 보면 큰 거북 형상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거북 형상에 암자를 지었다고 하니까 그 영험한 기운이 모인다니까. 네. 여기는 남방불교 전래됐다는 남방불교설이 있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치료 올 때마다 즐겁습니다. 해피한데. 네. 약간 톤이 다운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예. 오늘 요 연구암은 주차장이 여기 500m 밑에 있고 걸어 올라야 된답니다. 속된 말로 고바이가 심하답니다. 차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와서 화장실 있는 건 제가 보겠습니다. 예. 어른들은 잘 간답니다. 예. 우리는 반어른이기 때문에 반톤만 속도로 어르신 반톤 속도로 가겠습니다.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계단을 좀 올라오니까 예. 배가 깔려있네요. 예. 아, 이제부터 등산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라갑시다. 딴딴따단딴. 올라갑시다. 예. 진짜 오랜만에 계속돼서 예. 사모님을 잠깐 쉬어가면서 불교 음식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아, 저는 옛날 어떻게 먹었냐를 내가 봤거든, 신기해서. 예. 보니까 부처님 때에는 원래 12시 전에 10시에 탁발을 가서 탁발에 놓은 음식을 약간 데쳤다고 그러더라고. 옛날 그 인도에서는 바로가 독이나 그 쇠로 된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잘 상하니까. 탁발은 그 나오셔서 탁발 그릇이라 그러지. 그릇에 그 3분의 2 정도 차면 탁발을 안 한대요. 넘어오면 안 되고 내려놓고 그렇게 탁발을 한대요. 근데 우리가 탁발 받다 보면 많이 주면 어디 하겠노? 그러면 그건 나와서 좀 적게 받으시면 나눠준대요. 왜 인도는 탁발하기 쉽냐? 그러니까 인도는 음식을 만들면 잘 상하니까. 네. 그래서 그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고맙게 느낀다는 거야. 아. 왜냐면 잘 사는 부자는 음식을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했는데 네. 다 못 먹으면 인도는 뜨거우니까 상하지 않습니까? 네. 준 사람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탁발 문화가 좀 쉽다는 거지 우리나라보다. 부처님이 탁발을 받으면 내가 받은 거에 감사 표현으로 충문을 하든지 그 염불을 해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 어떤 음식을 주더라도 탁발할 때 말을 하면 안 된대. 그냥 받은 거 감사해받고 다음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게 그러면 탁발은 거지랑 뭐가 다르노? 이래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탁발이랑 거지랑 다른 게 뭐냐면 음식을 다 만들어서 먹기 전에 주는 거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리고 거지는 먹고 남은 음식을 주는 거야. 그래, 탁발의 의미가 다르대요. 그래, 하루에 한 끼를 먹었대요. 근데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이쪽에 넘으면서 우리가 추운 데는 한 끼로 식사가 안 되잖아.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이제 저장 문화니까 축구하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아침, 점심, 저녁 이름이 있더라고. 그래, 이름 재밌어서. 네. 아침은 죽을 먹는다고 죽식이라 그러더라고. 네. 그리고 점심은 우리가 그 사실 불공을 드리잖아. 그래서 점심 제식 그리고 저녁에는 추위에 싸우니까 연령 소모가 많으니까 저녁엔 약이 되라 약식이라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세 끼를 드신대. 네. 원래 한 끼인데 네. 어쩔 수 없이 세 끼를 먹는 거야. 여기는 점심 또 뭔지 알아요? 뭐요?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게 점심이라는 거야. 백성들은 아침 저녁밖에 못 먹었다는 거야. 그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건 되게 부자잖아. 네. 지금 우리 점심 매일씩 먹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여기 마음의 점심을 먹으러 갑시다. 예. 그래서 옛날에 점심은 그런 거랍니다. 밥을 먹는 게 마음을 채우는 거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한 중생이지 않습니까? 예. 마음 채우러 갑시다. 예. 숨 좀 돌리지요. 예. 고바이가 시작됩니다. 올라가시. 계속 고바인데. 계속 고바이랍니다. 화이가 되게 당스럽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만했습니다. 요즘 네. 차로 다니다 보니까 네. 얼마 안 됐는데 숨이 너무 찹니다. 맞죠? 진짜 오르막만 있네요.
그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네. 좀 암자전 기쁜 암자전 가보겠습니다. 예. 영광 도착했습니다. 예. 요 화장실은요 입구에 수시간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영광은 와 계속 있었다. 아 냄새냐고 예. 넘는 사찰에 처음 봅니다. 아, 여기는 한번 오르막길 한번 올라가 싶은 사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등산하시는 분 추천. 예. 짧지만 강력하다는 거. 영광 따라가도 가겠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예. 원래 여기 커피하고 내놨던데 보니까 저기 등산객을 가장한 도둑이 있어서 넣어놨다고 하네요. 뭐 도둑은 맞죠?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까지 힘든데 와갖고 그 악업을 섞고 가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참 점점점입니다. 네. 뭐 여기 원래 작은데 내리고 보니까 이게 고려석탑이라고 하더라고요. 겨울에 분포를 맞아서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 이렇게 요구 상태로 보존하는 것 같은데 네. 기난만 있고 네. 기대를 한번 하고 예. 이 포인트가 요 탑 뒤에 풍광이 시원하다 하는데 진짜 좋네. 일단 뭐 기도하고 정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 보고 항상 예, 제가 그래도 장류 선언합니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전저 이 낙동강 하구죠. 맞아요. 저물이 우리 이렇게 흐르는 게 참 시원한 것 같아. 맞죠. 날씨는 춥습니다. 다 보이잖아. 지금 우리 해운사에서 봤을 때도 부동산 해운사에 볼 때도 이렇게 탁 트이는데 네. 그 여기가 장류화상 그 처음 수행한 곳이라고 기억해 있더라고 사적기에 보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그래 신비로운 신화산 친구네가 거북이 안 왔겠습니까? 아 물고기랑 같이 그러니까 거북이가 불국토 소원을 세워서 지혜의 바다로 가기 위해서 여기 소원을 세워서 거북이 됐다니까 거북이 크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맞죠? 오늘 기대될 구독자님은 네. 이봉우님이라고 예. 제 아들을 예뻐하시고 귀여워해주시고 참 예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부모지 않습니까? 네. 부모는 자신이 예쁘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맞죠. 그래서 저희도 그 마음을 어떻게 보답할까 싶어서 자그마하게 기도를 올릴까 합니다. 네. 삼성각이 그 요 거북 기운을 있는 곳, 산신님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삼성에 네. 기도를 올릴까 합니다. 네. 구독자님들도 네. 그 이복원님 기도 동참하시면 돌아서 복은
동안이니까. 맞아요. 같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미약한 힘이나마 힘끝 기도드리 갑니다. 예. 우리 아들 예뻐하는 마음 두 배로 제가 기도드리 갑니다. 삼성까지 기도드리 가겠습니다. 네. 부모님 기도는 우리 삼성각 했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근데 초를 올리고 싶은데 초 올릴 때가 여기 대웅전밖에 없다 그래서 대웅전에서 초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기 다 사롭지 않습니까? 맞죠? 맞아요. 참 오늘 추운 날인데 오늘 극장에서 덮밥 입고 왔는데 다 사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은 곳으로 바다도 보이고 용감은 오늘 제가 이런 것처럼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지 사찰은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모든 게 다 보이는 사찰이야. 계속 머물게 되는 사찰. 우리가 간동안 방심했습니다. 500m라 했는데 야 500m가 쉬운 500m는 아닙니다. 네. 네. 다들 오늘 보신 분들은 재물 발복하시고 간이 평안하시고 자손 번창하시고 그리고 소원 성취하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추운 날 따뜻한 거 드시고 마음도 따뜻하고 간에도 따뜻하고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 네. 다음 사찰에서 뵙겠습니다. 네.